병원에 넉 달간이나 입원했었어요. 그냥 그냥 가면 가시면 좋아. 아, 원래 지병 있으세요? 네. 기웅이가 그런 모습을 평생 처음 봤대요. 자기 눈앞에서 이제 숨이 멎었고 또 그런 모습을 처음 봐서 그런 것들은 아무리 경험을 해도 적응이 안 되는 감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죽음. 아무리 들어도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 무거운 단어입니다. 저 지금 배우 아니잖아요. 저 지금 119 대원이잖아요. 어쨌거나 이것도 제가 이겨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. 힘들긴 힘들어요, 지금도. I used to hide. 그가 배우건 소방대원이건 죽음의 무게가 다를 순 없을 겁니다.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그 무게를 넘어섰느냐 하는 것이겠죠. 고급실까요?